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프로TV의 김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게 원래 쓰던 테일러메이드 MG2 웨지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았죠? 헤드페이스가 되게 녹슬었어요. 근데 이게 녹이 슬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게 스핀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틸다, 제 고양이 레이저 각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 받은 웨지는요, 밀드그라인드 3 웨지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웨지 신상이고, 저는 원래 56도를 사용하는데 58도를 받았어요. 바운스는 11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돼요. 짜란, 새거 새거. 자, 일단은 이거 오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란 짜잔. 뭐야, 이렇게 잘 못 뜯는다. 근데 헤드페이스가 좀 다르다. 요 홈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요 홈? 그루브라고 하죠, 그루브. 이 그루브라고 하는데요, 요 사이에 아주 예리하게 하나씩 선이 더 가 있어요. 그리고 이 MG라는 게 밀드그라인드의 약자인데, 이 바운스에도 조금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약간의 그 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핀량이 굉장히 많다. 이 밀링 처리가 시그니처죠. 더 이쁘네. 58도. 얼마나 스핀이 많이 먹을까? 제가 웨지를 지금, 저 MG2 웨지를 되게 오래 썼어요. 그래서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올해 채가 조금씩 좀 늦어져서 이제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58도 지금 하나밖에 없고, 이거 다이나믹 골드 S200이라 한번 쳐볼게요. 진짜 좋다. 나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친 샷. 여기 하얗게 공 까진 거 보이세요? 공 까진 거? 느낌 매우 좋아. 아니 근데 나 힘이 좀 세졌나 봐. S200 괜찮은데? 확실히 근데 살짝 덜 떨어진다. 아니 근데 임팩트 느낌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헤드가 되게 예쁘고, 이게 되게 마감이요, 기존 웨지보다 훨씬 좀 고급스러워요. 이게 헤드페이스 그루브 사이에 이걸 더 해놔서 그런가? 이게 마이크로 립이라고 하는데, 그루브 사이사이에 선 같은 홈이 아주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뭔가 확 이게 스핀량을 발생시키는 느낌이 임팩트 순간에 딱 들어요. 역시 웨지는 새 거죠. 근데 웨지샷 잘 하려면 여러분 회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회전? 이거 새 걸로 치면 공이 쩍쩍 깎인다니까? 이거 봐봐요. 하얗게 보여요 여러분? 와, 느낌 좋아. 이 웨지는 블랙도 나오거든요. 블랙이 좀 간지인 것 같아요. 크롬이 사실 가장 기본적이어서 또 아름답지만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블랙도 좀 간지더라고요. 요 면을 녹음을 안 해서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꿀 깎이는 느낌 너무 좋다. 웨지는 풀스윙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약간 4분의 3 스윙으로 풀샷을 했을 때, 저는 56도로는 원래 70m를 보거든요. 56, 70, 52, 80. 근데 지금은 58. 그러니까 조금 한 캐리 60m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정말 느낌이 좋구만.